그 강한 부모 강한 그 어린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교수님께서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니까 한번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아시는 분이 또 이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주셔서 와서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지원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아버지 모임, 어머니 집단상담,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저희 복지관에서도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통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 가족 지원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활용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과 협력하여 강한 부모, 강한 어린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이 아버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토요일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애 자녀, 비장애 자녀가 함께 하여 스누델렘이나 심리운동, 가족이 쿠키 만들기, 가족 수중 심리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참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여러 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시는 등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계속 이제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린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이제 성인까지 어떻게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들으면서 아, 접목할 수 있겠다는 게